자, 147페이지 보시면은 허용되는 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노트에도 적어놨는데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가 6가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러한 것들은 허가를 받는데 만약 이러한 행위들을 도시군 계획사업으로 할 때에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계획사업이니까 난개발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난개발이 아닌 행위들이 분명합니다. 난개발이 아닌 게 그러한 것들은 허가를 받지 않죠. 그걸 허용사항이라고 합니다. 개발행위 허용사항, 이러한 것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응급조치, 우리 책에 147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응급조치, 재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인데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국계법에서는 응급조치를 하고 나서 뭐 해야 되죠? 1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원칙적으로 허가받는데 일부 건축물은 신고하고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신고하고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개축, 증축, 재축하는 행위, 신축은 아니고 개축, 증축, 재축하는 행위는 건축 신고만 하면 되지 따로 개발행위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밖에 이제 경미한 행위들인데 대표적으로 좀 추려보면은 생업 관련 행위들, 공적인 행위들, 경미한 행위들 이러한 것들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들이 요 세 가지, 경미한 행위들, 생업 관련 행위들, 공적인 행위들은 대부분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는 거죠. 자, 보면은 첫 번째 그 147페이지 가로 3번에 그밖에 경미한 행위라고 해서 박스 안에 건축 내 건축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거기 뭐 옆에 써놨습니까? 협의 대상 건축물. 그래서 자, 건축법에 가면은 건물을 크게 나눠보면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고 짓는 건물, 그 다음에 신고하고 짓는 건물,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인데 이 가설 건축물이 허가받고 짓는 가설 건축물이 있고 신고하고 짓는 가설 건축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협의 대상 건축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본문에 보면은 건축 허가 및 건축 신고 내지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 내지는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 네 가지 빼고 남는 게 이겁니다. 협의 대상 건축물. 협의 대상 건축물. 이 협의 대상 건축물이라는 건 건축물을 짓는 사람이 국가나 지자체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는 허가 받는 거 아니고 신고하는 거 아니고 허가권자와 협의를 하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적, 생업, 경미 중에 공적인 걸로 보시면 되겠죠. 공적인 행위.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지으니까 공적인 행위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허가받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인데 일단 숫자 나오는 거 버리겠습니다. 1번, 2번 숫자 나오는 거 버립니다. 3번에 녹지 관리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는 뭐 생업 관련 행위겠죠. 농사 짓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생업 관련 행위니까. 다만 가로 안에 뭐는 제외되죠? 육상, 어류, 양식장은 제외된다. 그 양식장에 있는 물들이 주변 토사로 흘러 들어가면 토양 오염이 되고 수질 오염이 되니까 이러한 것들은 허가받게 하는 겁니다. 양식장에 있는 물들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에 토지의 형질 변경. 1번, 2번에 숫자 나오니까 버립니다. 이거. 디귿. 보면은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라고 되어 있죠. 깎고 쌓고 다지고 포장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하는 형질 변경,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경미한 행위인 거죠. 경미한 행위. 그러니까 깎고 쌓고 다지고 포장하고 다 했는데 건물 짓다 보니까 조금 수정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을 위한 형질 변경은 경미한 행위라서 따로 허가받지 않습니다. 근데 가로 안에 절토 성토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깎고 쌓고 하는 것까지 경미한 걸로 보진 않겠다라는 겁니다. 깎고 쌓고는 이런 것들은 경미한 게 아니니까 허가받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에 국가 지자체 나오죠. 그 뒤에 공익사항까지 나왔죠. 이건 뭐 뒤에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공적 목적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토석 채취 숫자 나오니까 버립니다. 토지의 분할 보시면은 기읍 사도 개설허가 도로 만드는 겁니다. 도로 만드는 거. 니은에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 그 다음에 디귿 행정재산 이렇게 나있죠. 그 다음에 리을에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죠? 기반시설. 그러니까 기업부터 리을까지는 한마디로 그냥 공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적 목적으로 하는 행위들이니까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 아까 토지를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미만으로 그거보다 작게 분할할 때 허가받죠. 근데 그거보다 크게 분할하면 허가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57조, 거기 57조의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합니까? 이상으로 분할합니까? 이상. 이상으로 크게 분할하니까 이런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잘게 잘게 쪼개버리면 효용가치가 떨어지면서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지만 크게 분할할 때는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상으로 분할하는 거. 오케이. 물건을 싸놓은 행위도 숫자 나오는 걸 버립니다. 자, 숫자 나오는 걸 버린 이유는 이게 뭔 특별한 그 논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버렸는데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보면은 숫자 나오는 것들은 쌍으로 나옵니다. 두 개씩. 두 개씩 나와가지고 일단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나있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지역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쌍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도시지역에서는 이만큼까지는 괜찮은데 외지역에서는 이만큼까지는 괜찮습니다. 즉 밖으로 나가면 숫자가 커집니다. 자,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는데 이번에 공작물의 설치 보실까요? 147페이지 그러면 기획에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되어 있죠? 니은에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지역 이런 식으로 크게는 구분이 됩니다. 보통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크게는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아니면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지역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숫자가 좀 커집니다. 보면은 공작물의 설치에 50톤, 53제곱미터, 50제곱미터죠? 근데 밖으로 나가면 3배 커지죠? 150톤, 153제곱미터, 150제곱미터. 그 다음에 형질 변경도 50cm, 50cm 이렇다가 밖으로 나가면 660제곱미터 이하 뭐 이렇게 되어있죠? 그 다음, 토석 세치 4번에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니은에 도시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여기는 10배가 커집니다, 숫자가. 그래서 25제곱미터, 53제곱미터인데 밖으로 나가면 250제곱미터, 503제곱미터 그 다음에 6번에 물건을 쌓는 행위도 마찬가지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죠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 니은의 관리지역 이건 도시지역 외지역이죠 여기도 10배 커집니다 25제곱미터, 50톤, 뭐 53제곱미터인데 밖으로 나가면 250제곱미터, 500톤, 503제곱미터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바깥으로 나가면 커집니다 그래서 뭐 숫자를 일일이 다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혹시나 해서 하는 거 혹시나 해서 굳이 기억하실 필요 없고 다음 중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재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다음 중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는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뭐 지문으로 섞여서 나올 수도 있고 이러이러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아야 된다 이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라고 나오는데 정답을 찾으실 때 뭐 숫자라는 게 나오면은 그건 제일 나중에 다른 거에서 다 정답 찾아보고 정 없을 때 이걸 찍는 거 이걸 그러니까 숫자 나오는 건 가장 마지막에 안 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뭔가 논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숫자 바꿔내는 건 너무 문제 수준이 유치하다고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박사님들인데 이런 걸 내지 않습니다 박사님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숫자는 크게 뭐 의미를 안 두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 밑에 4번에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라는 게 나오죠 자, 개발행위를 할 때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세치가 있는데 그러한 행위들을 하려고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치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 토속 세치를 한번 해보죠. 이 토속 세치 행위를 하려는 갑은 먼저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허가권자에게. 아까 허가권자 누구였죠? 특광시구. 지금부터 이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나오는 것들은 권한자가 대부분 특광시군입니다. 딱 한 개 빼고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무조건 이 허가권자 특광시군이 다 합니다. 그러면 이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고 나면 허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하는데 신청을 받고 나서 며칠 안에 허가 내지는 불허가 처분을 하죠? 15일 내에 허가 내지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허가 를 할 때에는 왜 불허가를 하는지에 대한 처분 사유를 통지해 줍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교부를 하게 되고 이 허가증을 받아서 갑이 사업에 착수를 하는 거죠.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개발행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내용을 좀 추가를 해보죠. 갑은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허가 신청서를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에게 제출합니다. 허가권자는 특광시군. 이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고민을 하는데, 갑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애는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위해 방지,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이 신청서에 첨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받은 허가권자는 고민을 하는데 15일 이내 허가 내지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죠. 그때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하는 허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을 때만 허가를 내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다섯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개발행위 규모라는 게 형질 변경 규모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나 성장 관리 계획 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세 번째는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자, 갑이 하는, 개인이 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과 같은 공적 개발에 지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갑이 하는 토속적 시행위가 이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시행자이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의견 듣죠? 시행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시행자의 의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변의 환경 내지는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다섯 번째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이 기준에 맞을 때만 허가를 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어주는데, 허가를 내어줄 때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할 수 있습니까? 해서 이때 붙는 조건이 역시 환, 경, 위, 기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하려고 할 때는 누구한테 물어보죠? 신청한 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 갑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환, 경, 위, 기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할 건데 그래도 네가 이 토속 채취를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조건을 붙일 건데도 이렇게 허가를 할 거냐, 개발행위를 할 거냐라는 걸 신청한 자에게 물어봅니다. 조건을 붙일 때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시행자한테 의견을 듣고, 조건을 붙일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근데 이 조건이라는 거는 미래의 이행 여부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돈을 받죠. 그 돈이? 이행보증금.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합니다. 이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납입을 하고, 원칙은 현금으로 납부하는데 보증서로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이라는 건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받는 돈이라서 이행 여부가 확실한 사람들은 예치할 필요가 해서 공공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공사인데 조금 이따가 이건 하죠. 그래서 148페이지 보시면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의 제출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거기 기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해 방지의 위, 환경오염 방지의 환, 경관 조경, 아무 경해나 경, 이걸 줄여서 저는 환, 경, 위, 기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위해 방지,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요걸 줄여서 환, 경, 위, 기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에게 제출을 하는 거죠. 이 경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건 기반시설 설치가 처음부터 곤란한 지역, 즉 설치를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요거 기,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원래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못하는 걸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만 이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세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서 일정한 행위를 허가하려고 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허가해야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거는 많습니다. 그냥 다 쓰면 한 두 페이지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냥 많습니다. 그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행위를 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밑에 보면 심의 생략이라고 돼 있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 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밑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해서 제가 아마 이번에는 밑줄을 쳐드렸을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나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 채취는 심의 대상입니다. 그러한 행위들은 많습니다.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많은데 그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니까 이건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행위, 거기 밑줄 하죠. 그 다음에 5번에 교통영향평가 밑줄. 요 세 가지. 세 가지. 다음 페이지에 이게 남아있나? 가로 3번. 요청 보면은, 우리 개정사항이 하나 추가된 게 있는데, 그 2페이지, 개정사항 2페이지.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페이지 맨 밑에 보면 9번 있죠? 거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고 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해서 제가 방금 읽은 거 세 가지 거기 써놨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나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랑 환경영향평가 거친 행위 요거죠. 요건데 다만 위의 개발행위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가 도시군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면 우리 책에 보죠. 그러면 국장이나 지자체장은 위 가로 2에도 불구하고 가로 2가 바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행위,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요것만 나와있죠? 근데 개정을 하면서 하나를 더 추가한 게 2번 지구단위 계획이나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나? 박스 2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행위가 지금 우리 책에는 두 개밖에 안 써져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2번을 더 추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것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이나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도 도시군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계행정기관한테. 그게 추가가 된 겁니다. 하나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었는데 이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 중에 2번, 4번, 5번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 2번, 4번, 5번을 지금 우리 책에는 4번, 5번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책에는. 근데 2번, 4번, 5번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맨 끝에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거기다 밑줄 하면 되겠죠. 밑에도 두 번째 줄. 그래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행위 중에서 2번, 4번, 5번은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라는 거. 심의를 받지 않는 행위 중에서 2번, 4번, 5번. 오케이.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 해서 가로 1번에 허가 기준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 허가 기준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죠. 이 기준에 맞을 때만 허가를 내어주고 허가에 하나 기준에 하나도 어긋나면은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이러한 사유로 불허가를 한다라는 걸 통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인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해야 한다 해서 1번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다음으로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이 안에 일단 넣어주시고 해서 그 규모를 이쪽에 정리해보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일대는 규모가 1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미만. 그 다음에 보전녹지랑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5천 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나머지 공업, 관리, 농림은 3만 제곱미터 미만 일대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준에 적합할 때만 허가를 내어주겠다라는 거지, 이 기준에 적합하면은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의 9,000제곱미터의 토지에 대해서 형질 변경 허가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주거지역에서는 1만 제곱미터 미만 일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9,000제곱미터일 때는 허가를 받을 수 있겠죠. 1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이 기준에 적합할 때만 허가를 내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허가를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미만, 보전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미만, 나머지 공업, 관리, 농림은 3만 미만 일대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해서 여기 주, 상, 자, 생일이라고 했죠? 주상자 생일입니다. 주상자 생일. 그러니까 봐야겠죠? 보자. 몇 시에? 5시. 주상자 생일, 보자 5시. 주, 상, 자, 생일. 요 숫자는 나중에 개발법에 가면 또 나오니까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미만. 나머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녹지는 5천 미만. 그 다음에 공업, 관리, 농림은 3만 미만 일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이번에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한테 의견 듣죠? 그래서 151페이지 가로 2번으로 제가 화살표 보내놓으라고 했죠. 그래서 보면 가로 2번에, 151페이지 가로 2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해서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 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보던 거 맞아보죠. 150페이지 4번에 앞에 거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이 기준에 맞을 때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 이건 뭐냐면은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의한 면적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3만 제곱미터의 면적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지역이나 농림지, 요겁니다.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그 뒤에 나오는 거, 위의 면적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밑줄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럴 때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밑줄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 다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 밑줄 하시고, 당해 토지가 걸쳐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거기 밑줄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거기 쭉 밑줄 하시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죠. 자, 내가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토지가 이렇게 주거지역과 농림지역 이렇게 걸쳐있다 라고 해보죠. 그리고 주거지역에 속하는 부분은 9,000제곱미터, 농림지역에 속하는 부분은 25,000제곱미터 입니다. 자, 이렇게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려고 할 때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한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됩니다. 즉 주거지역에 속하는 부분은, 주거지역일 때는 기준이 얼마죠? 1만 미만이니까 1만 미만이어야 하고, 농림지역에 속하는 부분은 3만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1만 미만 맞습니까? 농림지역 3만 미만 맞습니까? 일단 통과 이거는. 그 다음 여기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하나의 개발행위입니까? 두 개의 개발행위입니까? 여기다가 건물을 건축하는 거죠. 이렇게. 건물이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그럼 하나의 개발행위입니까? 두 개의 개발행위입니까? 응, 그렇죠. 한 개의 개발행위죠. 자, 한 개의 개발행위니까 여기서 총면적을 따집니다. 총면적.
자, 일단은 각각의 용도 지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한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되고, 이 합쳤을 때 총 면적이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 지역의 규모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개발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합치면 얼마죠, 면적이? 34,000이 되죠. 34,000인데 이 걸쳐있는 용도 지역 중에 개발행위 규모가 큰 데가 농림지역이고, 이거는 3만 미만이어야 되죠. 3만을 초과해버리죠. 그래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일단은 각각의 용도 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되고, 하나의 개발행위이기 때문에 총 면적을 따지는데, 이 총 면적 역시 걸쳐있는 용도 지역 중에서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 지역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 자, 허가를 받도록 그럼 바꿔보죠. 여기 9천 놔두고 여기는 2만 제곱미터 이렇게 바꿔보죠. 그러면은 일단 주거지역 1만에 해당합니까? 농림지역 3만 미만 해당합니까? 그리고 합쳤을 때는 2만 9천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합쳤을 때 총면적 역시 걸쳐있는 용도지역 중에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농림지역 3만 미만에 해당합니까?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용도지역의 규모에 적합해야 되고, 총면적 역시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허가 기준의 구분이라고 나오죠. 그 밑에 가로 3번에. 허가 기준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기준은 모든 용도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용도 지역마다 그대로 적용하기도 하고 다르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강화 또는 완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 시가와 유보, 보전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보면은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 기준 지금 151페이지 맨 밑입니다. 왜 이렇게 막 넘어다니시지? 지금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책의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허가 기준의 구분 보시면은,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 개발 상황,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크게 1번, 2번, 3번에 시가와 유보, 보전 이렇게 나누죠. 시가와 용도는 이미 개발이 끝난 곳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100% 그대로 적용합니다. 해서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에 따라서 용도 지역의 제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거기 세 군데가 어디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근데 유보용도라는 건 앞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어떻게 하죠?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합니다.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기준을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하고. 거기가 어디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제가 유보용도 세 군데는 좀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전용도입니다. 보전용도라는 건 보전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할까요? 강화해서 적용합니다. 기준을. 그래서 기준을 강화해서 적용하는 것이 보전용도. 그래서 위에 있는 세 가지, 위에 있는 두 가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빼고 나머지는 싹 다 유보용도. 이렇게. 그 다음 가로 4번에 성장관리방안 나오죠. 요거는 성장관리계획으로 개정이 됐으니까 제 자료에 곧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이따가 이거 보고 마지막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152, 153, 154페이지 위에 있는 박스까지 싹 지워버리십니다. 152, 153, 154 위에 있는 박스까지 싹 지워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가로 5번 154페이지 허가권자 처분 나오죠. 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받은 특광시군은 며칠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죠? 15일. 15일 내에 허가 내지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고 나면, 그래서 또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구수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 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허가를 내어줄 때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수 있습니까? 그 조건이 환, 경, 위, 기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구수는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이려고 할 때에는 미리 누구한테 물어보죠? 신청한 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건이라는 건 미래의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놓죠? 그게 이행보증금. 해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135, 155페이지
그래서 원칙,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환, 경, 위, 기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의 화요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가 다섯 가지 그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보면은 토지의 굴착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토지의 굴착.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은 비탈면의 조경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석의 발파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차량을 통해 이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굴비, 발차기 이렇게 굴비, 발차기 가끔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가끔 기굴 발차조 이렇게 했었는데 누가 굴비 발차기 이렇게 하자 하길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대로 그냥 기굴 발차조 이렇게 했는데 굴비 발차기 하자 이러면 알았다 알았다 굴비 발차기 하자 이러면 그래서 굴착, 토지의 굴착, 비탈면의 조경, 그 다음에 토석의 발파, 차량의 통행, 기반시설의 설치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 가끔 진짜 가끔. 근데 이행보증금이라는 건 조건을 이행 안 할까봐 받는 돈이죠. 그래서 이행 여부가 확실한 사람들은 이거 예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공공이죠, 공공. 그 박스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런 사람들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이행보증금 예치 방법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얼마? 20% 이내에서 예치를 하는데 동그라미 2번에 원칙은 뭘로? 현금으로. 근데 마지막 줄 보증서로 가름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이행보증금이라는 건 조건을 이행 안 할까봐 받는 돈입니다. 그럼 이행을 하면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를 반환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있는 건 뭐냐면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인데 허가를 안 받고 내가 개발행위를 했습니다. 내지는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거죠. 그럼 특광시군은 뭐라고 할까요? 원래대로 돌려 원상회복 명령을 합니다. 근데 원상회복 명령을 했는데 말 안 듣죠. 그럼 어떻게? 행정청이 대신 집행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허가받으면 밑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의제가 됩니다. 10몇가지 되죠. 많습니다. 그냥 많습니다. 근데 그 옆에 157페이지 조그만한 글씨 의제 안 되는 거 하나 말씀드렸죠. 건축허가는 의제가 안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는 의제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건축법 할 때 말씀드렸는데 반대로는 된다고 했죠.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라고 해서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 아닙니다.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 근데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 이건 의제가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건축허가는 의제가 안 되지만 이러한 것들만 유의하시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뭐뭐뭐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무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은 다 옳은 지문입니다. 그냥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뭐뭐뭐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인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은 그냥 옳은 지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 허가가 의제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 다음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159페이지 개발 행위 복합 민원 일관 협의회 이런 거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160페이지 준공공사 나왔죠? 자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나면 공사가 완료가 되고 준공공사를 받는데 우리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가 6가지 있었죠? 건축물의 건축, 공정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세치,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모든 행위가 다 준공공사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정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세치 얘네는 준공공사를 받습니다. 근데 토지의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건 준공사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전에 말씀드렸는데 외형 변화가 있냐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원래 여기 나대지였는데 여기에다가 새로 건물을 짓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허가 신청한 내용이랑 지어진 건물이 잘 맞는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준공사를 받습니다. 근데 원래 한 필지에 토지가 있는데 이걸 분할을 합니다. 1번지, 1-1번지 이렇게 분할을 하면은 밖에서 보기에는 외형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외형 변화가 없는 것들은 준공호사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랑 토지의 분할 안 받는다라는 게 아마 옆에 써져 있겠죠. 네, 그거. 그거까지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본서에도 써져 있죠. 그래서 토지의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얘네들은 준공호사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이거 그냥 통째로 안 봐도 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준공호사 이제 이거 됐고. 그 다음에 9번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나오죠. 그 전에 이거 다시 한번 보죠.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행위를 하려는 자는 먼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특, 광, 시, 군 허가권자에게. 근데 이 신청서에는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위해 방지,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이 신청서에 첨부를 해야 되죠. 근데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요거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허가권자는 이 신청서를 받으면 허가 여부에 대해서 며칠 안에 고민하죠? 15일 내에 판단을 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라든지 서면을 통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 고민을 할 때 애는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하는 허가의 기준이 있죠. 그게 크게는 다섯 가지. 해서 첫 번째,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개발행위 규모가 형질 변경 규모인데 그게 요거.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에서는 1만 미만. 그 다음에 보전녹지, 자연경 보전지역은 5천 미만. 나머지 공업, 관리, 농림은 3만 미만일 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다만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가 있고 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을 때 N은 첫 번째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이 규모에 적합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속해 있으면은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면적에, 농림지역은 농림지역의 면적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는 개발행위는 하나의 개발행위이기 때문에 총면적을 따집니다. 해서 총면적이 걸쳐있는 용도지역 중에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각각의 면적도 따지고 총면적도 따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보죠? 시행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이 기준에 맞을 때만 허가를 내어주죠. 근데 이 허가의 기준은 모든 용도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크게는 세 가지. 시가와 유보, 보전 이렇게 구분하죠. 시가와 용도에서는 이 기준을 100%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 세 군데가 어디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근데 유보 용도는 앞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하죠? 강화하기도 하고 심의를 거쳐서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하고. 거기 세 군데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두 문자를 외우실 때 유의하셔야 됩니다. 생산 이렇게 계생자 있는데 생산녹지당 생산관리 또 있죠. 생산녹지, 생산관리 이런 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보전 용도는 보전의 목적이니까 이 기준을 강화해서 적용합니다. 그게 나머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기준을 맞으면 허가를 내어주는데, 허가를 내어줄 때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수 있습니까? 조건, 환, 경, 위, 기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고,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하려고 할 때는 누구한테 물어보죠?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 다음 조건이라는 건 미래의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놓죠. 그게 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 20% 이내에서 예치를 하는데 원칙은 현금으로, 근데 보증서로 가름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행 여부가 확실한 공공들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죠.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런 사람들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보증금이니까 나중에 돌려줍니다. 언제? 준공호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합니다. 그 다음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호사를 받는데, 모든 개발행위가 다 준공호사를 받는 건 아니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는 준공호사를 받지만 토지의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이런 것들은 준공호사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까지가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입니다. 그 다음 161페이지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라는 게 나오죠.
제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설명할 때는 항상 요 앞에 쓸 말이 있는데, 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허가를 받을 줄 알고 허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너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갑니까? 왜? 하고 물어봅니까? 그래서 물어보죠. 첫 번째가 왜가 나와요. 왜?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다섯 가지 나오죠. 첫 번째,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 내지는 우량농지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두 번째는 개발행위로 해서 주변의 자연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세 번째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이죠. 수립 중인 지역으로서 이 계획이 결정이 되고 나면 용도지역, 지구구역의 변경이 예상이 되고 그 변경에 따라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다려 하는 겁니다. 기다려. 그 다음 네 번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3년 안에 아까 뭐 했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인데 이건 아마 다음 주에 할 것 같은데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즉 4번, 5번은 공통점이 곧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곳들입니다. 즉 3번, 4번, 5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곳, 아직 계획이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계획이 만들어지면 허가를 내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려 하는 거죠. 기다려. 오케이.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제한이라는 건 허가를 영구적으로 안 내어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그 사람의 허가를 막아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나와야 되는 게 언제까지 제한하는지 기간입니다. 기간. 그래서 제가 요 제한이라는 글자 공법에서 총 3번 나올 겁니다. 3번. 그 제한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왜 제한하는지 사유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언제까지 제한하는지 제한하는 기간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제한이라는 글자가 나올 때 제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건 얼마 동안 제한하죠? 3년 동안. 연장은 안 됩니다. 근데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곳 이런 데서는 3년 동안 제한하고 연장은 한 차례만 2년. 자, 처음에 3년을 제한할 때는 뭘 거쳐서 제한하죠? 심의를 거쳐서 제한합니다. 근데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을.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국계법에서 여기 개발행위 허가에 들어오면은 싹 다 특광시군에 한다고 했죠?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싹 다 특광시군을 하는데 딱 하나 특광시군을 안 하는 게 이거. 국장, 시도지사, 시장 문수, 에블바디가 제안합니다.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 나머지는 싹 다 특광시군 하시면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배우는 것들은. 그러니까 앞에 것들은 이제 권한제가 다른데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싹 다 특광시군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 하나만 에블바디가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안은 보시면은 106-1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제안 사유라고 나오죠.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에블바디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 얼마 동안 제안하죠? 3년 동안, 3년. 이내 기간 동안 허가를 제안할 수 있다. 다만 3부터 5가 바로 이거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곳입니다. 이러한 데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 얼마 동안 연장이 가능하죠? 2년. 그래서 처음에 3년을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치는데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최대로 제한하면 얼마까지 제한할 수 있죠? 5년까지. 최장 5년 동안. 처음에 3년 제한하고 2년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장 5년 동안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장 군수의 의견 정치라고 되어있는데, 자,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 보니까 국장, 그다음에 시, 도지사, 그다음에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제한할 수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여기 국장이나 시 도지사가 제한하려고 합니다. 국장이나 시 도지사, 국장이나 시 도지사가 제한하려고 할 때는 그 지자체의 사정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 군수한테 의견을 듣고 제안합니다. 뭐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이런 거 아닙니다. 국장이나 시 도지사가 제안할 때. 그래서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국장 또는 시 도지사. 국장 또는 시 도지사. 시장 군수는 안 들어가죠. 국장 또는 시 도지사. 인 경우에는 심의 전에 미리 제안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의견을 듣고 제안합니다. 시장 군수에게. 그래서 국장이나 시 도지사가 제안할 때는 시장 군수한테 의견 듣고 제안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제안 사유 등의 고시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의 해제죠. 자, 제한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제한한 겁니다. 이러한 사유가. 그럼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해야겠죠.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를 해야 되는데 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제할까요?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해제할까요? 끝나기 전이라도. 이걸 어떻게 되냐면 제한 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아니죠.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해제합니다. 끝나기 전이라도. 그래서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등을 고지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거기 쭉 밑줄 하시면 되겠죠.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그래서 사유가 없어지면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해제를 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뭐 다른 부분을 적용 이런 것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제한이 나오면 항상 떠올라야 되는 게 왜 하는지 그다음에 언제까지 하는지 사유랑 기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다섯 가지. 첫 번째가 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리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 해서 요 첫 번째 사유는 바꿔낼 곳이 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 여기밖에 바꿔낼 게 없습니다. 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 그 저거만 쓴 거죠. 뒤에 건 바꾸기가 힘드니까 다른 걸로 바꾸기가 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 요것만. 그다음에 두 번째 개발행위를 해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이건 바꿔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틀리게 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마 틀리게 내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는 기본계획이나 관리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계획을 수립 중이니까 계획이 만들어지고 나면 확정이 되고 나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의 변경이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 허가의 기준이 달라질 거니까 기다리라는 거죠. 좀 이따가.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조금 이따가 지구 단위 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을 계획을 만들 예정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지는 걸 보고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취지인 거죠. 이렇게 3번, 4번, 5번을 해서 제안을 하는데 1번, 2번은 얼마 동안 제안하죠? 3년 동안 연장은 안 되죠. 근데 3번, 4번, 5번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곳에서는 얼마 동안? 3년 동안 제안하고 연장은 한 차례만 2년. 처음에 3년 제안할 때는 뭐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제안하죠. 근데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하는 사람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에브리바디가 다 제안하죠. 근데 이 중에서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제안할 때는 누구한테 의견 듣고?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듣고 제안을 합니다. 다음, 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제안을 했었는데 이러한 사유가 없었을 때는 제안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제합니까? 지체 없이 해제합니까?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해제를 해야 한다라는 거. 요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뭐 이런 건 했죠. 그 다음에 164페이지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기속. 이걸 좀 보죠. 이걸. 자 보면은 이게 뭐냐면 개발행위를 합니다.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개발행위를 하는데 그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 내용 안에 보니까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허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즉, 자, 종전의 공공시설이 있는데
허가 대상에, 허가 신청서에 보니까 이 종정시설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허가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허가를 내어줬을 때는 종전의 공공시설은 어떻게 처리하고 새로운 공공시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것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허가받은 사람을 행정청인 경우, 그 다음에 비행정청인 경우로 나눠가지고 새거 어떻게 하는지, 헌거 어떻게 하는지 요겁니다. 자,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죠. 요 새거, 요거는 허가받은 사람이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근데 이 종전권, 종전권 처리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사람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종전의 공공시설은 이 허가받은 사람에게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근데 비행정청일 때는 무상으로 귀속되는 건 아니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를 합니다. 양도. 여기서 차이 나요, 여기서. 예. 그 다음에 제 노트에 소유권 귀속 시기도 써놨습니까, 혹시? 네. 그렇죠. 제가 안 쓸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보면은, 요까지만 알아도 그냥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소유권 귀속 시기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보면은, 일단은 오늘 다 기억을 못하겠으면, 이거라도, 새로운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허가받은 사람이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그 관리청에 그냥 무상으로 귀속이 됩니다. 이거는 뭐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관리청이 항상 무상으로 귀속된다. 라는 거. 요거는 여기만 나오는 거 아니고 앞에서 배웠던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에도 나오고 개발행위 허가, 도시개발사업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오니까 요거 그냥 하나 해가지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이 되는데 종전권은 헌거는 이 사람에게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허가받았을 때는 새거 지워주고 헌거는 내가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비행정청일 때는 무조건 가져오는 건 아니고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가 됩니다. 이 사람에게. 그 다음에 소유권 귀속 시기라는 건데 이거는 뭐 참고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행정청인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먼저 받습니다. 준공검사를 먼저 받고 이 새로운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다가 새로 짓는 공공시설의 토지 종류나 세목 같은 것들을 그 공공시설의 종류나 세목을 통지합니다. 그러면 이 세목을 통지한 때 세목을 통지한 때 소유권이 요래 바뀝니다. 근데 비행정청일 때는 순서가 바뀝니다. 준공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세목을 통지합니다. 공공시설의 종류나 토지의 세목을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준공공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준공공사가 있는데 이때 비행정청은 소유권이 요래 바뀝니다. 오케이. 자, 보자. 책을 한번 보자. 그래서 뭐 공공시설 등의 귀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라고 되어 있죠? 행정청. 요런 거죠. 요 줄 쭉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무슨 법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그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밑줄 은 그 시설을 관리할 밑줄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그 다음에 종래의 공공시설은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그 다음 가로 2번에 행정청이 아닌 경우라고 되어 있죠.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두 번째 줄에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밑줄하시고 지금 164페이지 보고 있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밑줄. 그러니까 세 거는 똑같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허가를 받은 사람이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그냥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 다음 종래의 공공시설은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무슨 법에도 불구하고 밑에도 두 번째 줄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 이렇게 그 다음에 소유권 귀속 시기는 옆에 페이지에 나오는데 그 위에 관리청의 의견 청취라고 돼 있죠 이번에 자 여러분은 뭐 공짜로 주면 무조건 좋습니까? 좋습니까? 쓰레기 주면 싫으시네 그러니까 자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무조건 이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인력이라든지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더 추가되는 공공시설을 관리하기에 곤란한 기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짜로 준다고 해도 싫을 수가 있겠죠. 해서 거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구수는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밑줄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관리를 해야 되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2번 가로 3번인 건 됐습니다 공공시설 귀속 시기 보시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 밑줄 하시면 되겠죠 맨 밑에 가로 2번 행정청 인 경우에는 그 세목을 통지한 날 밑줄 그 밑 하나 둘 세 번째 줄 세목을 통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세목을 밑줄 해놓고 그 줄 끝에 통지한 날 밑줄 하시면 되겠죠 세목을 통지한 날 다음 페이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이렇게 N은 밑에서 두 번째 줄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거기 밑줄 뭐 책 보기 귀찮으시면 그냥 노트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이런 거 따라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큼은 무조건 기억하셔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거 그리고 개발법에 가면 또 나올 겁니다 이거 새로 설치한 관리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개정사항 나눠드린 거 마지막에 하나 보죠 그 성장관리계획의 신설이라고 돼 있죠 자, 즉 기반시설 연동제는 지금 하기 좀 시간이 어중간해서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정사항 안 들고 계신 분들 노트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노트에 제가 아마 정리를 해놨을 겁니다 해놨어요 그래서 자 예전에는 성장관리방안이라고 불렀었는데 이걸 성장관리계획으로 개정을 하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먼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하냐면 특광시군 제가 개발행위 허가에서 배우는 건 싹 다 특광시군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구수는 거기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니까 개정사항을 보셔도 되고 노트에 17페이지를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특광시군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그 책에는 없습니다 기본서를 찾으시면 안됩니다 책에는 그게 없습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다 예전에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게 있을 때 문제에 나왔던 게 뭐냐면 다음 중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가 하나 보이십니까? 보면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지역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지정하는 거 아니죠 뭐냐면은 여기는 앞으로 개발행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즉 아직은 개발이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성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죠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그러니까 곧 성장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개발행위가 일어날 거니까 같으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 지역을 좀 더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같이 개발이 끝난 곳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장이 안 된 곳들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애들한테 태권도 학원도 보내고 바이올린, 피아노도 배우면서 얘가 뭘 잘하는지 이렇게 딱 학원을 보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얘를 좀 더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을 시키는 거죠. 근데 집에 있는 30대 백수한테 네 피아노 학원 갈래? 뭐 이런 말 하죠.
제가 많이 듣던 말인데 나가서 돈 벌어 와요. 성장이 끝난 데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지역들 있죠. 이건 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아, 이런 곳이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절차입니다. 이건 지정 절차인데 계획 만드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기초조사 빼버리면, 기초조사 빼면 주민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의회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협의하고 심의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합니다. 나중에 성장관리계획도 이렇게 수립합니다. 누가 하죠? 특광시군이, 특광시군이. 그러니까 지방, 지방이랑 하죠.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 협의하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다음 보통 우리가 계획 수립할 때 의견 청취 요청을 받은 의회가 답변 주는 기간이 30일이었는데 여기서는 60일입니다. 이거 좀 특이하긴 한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답변 주는 기간은 역시 30일로 똑같죠. 이 의회가 60일이라는 거 이게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전환한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송부하고 고시하고 일반인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뭐 계획 만드는 거 똑같죠. 그 다음에 6번은 따로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을 했죠.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을 하고 나면 이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걸로 결정합니다. 이거 완전 시리즈들이죠. 보면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해서 행위제한을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이거 규제를 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행위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성장관리계획 옆에다가 이렇게 등호 표시를 하고 아래 위로 점을 이렇게 두 개 찍죠. 비슷하다 이런 뜻이죠.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쓰기.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도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다가 수립하는 거고 성장 관리 계획도 지구 단위 개발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우수 마찬가지 성장 관리 계획도 특광시군이 수립을 합니다. 지정할 때 다음의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번에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2번에 건축물의 용도제약, 건폐율, 용적률. 오! 어디서 봤죠? 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죠. 근데 지구단위계획에는 2번에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것까지 들어가 있었죠? 근데 그 높이가 어딨냐면 밑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이렇게 돼 있죠. 지구 단위 계획에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이거는 지구 단위 계획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수립하는 곳이 개발이 이제 막 일어나는 곳들에다가 수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의 내용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약간씩. 그 다음에 2번. 2번이랑 3번은 뭐냐면 이렇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를 해줍니다. 이게 원래 없던 게 아니라 있던 건데 이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자 계획관리지역은 원칙적인 건폐율 최대한도가 얼마였죠? 40. 계획관리는 40, 나머지는 20 이렇게 했죠? 5657에 9887, 777, 222 계획관리는 40, 나머지는 20. 원칙은 40이죠. 근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 50%까지 완화를 해줍니다. 그 다음 생산관리, 농림, 그 다음에 거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제가 노트에는 아예 자연녹지지역으로 썰어버렸습니다. 원래는 이게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그냥 뭐 대통령령으로인데 일단은 자연녹지라고 해놓죠. 이런 지역은 원래 건폐율 최대한도가 근데 30%까지 완화를 해줍니다.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그 다음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계획관리지역은 원래 용적률 최대한도가 100이죠. 근데 125%까지 완화를 해줍니다.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그래서 지금은 이 대통령령이 안 나와서 자연녹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예전 조문에는 이게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트에는 제가 자연녹지라고 써놨는데 앞에 농림지역은 추가가 된 거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4번에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절차는 지정 절차를 준용한다고 했죠? 여기 이거랑 똑같이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의견 제시하는 기간도 60일, 30일 이런 것들 똑같이 이렇게. 그 다음 성장관리계획도 재검토를 합니다. 5년마다. 그 다음에 6번은 안 보셔도 되고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의 개발행위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성장관리계획으로 행위 제한을 합니다. 그게 가로 3번.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해야 됩니다.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그래서 이 성장관리계획은 원래 없던 건 아니고 있던 조문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성장관리계획으로 이렇게 한 거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국계법 남은 거 조금 있습니다. 그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개발법에 한 수용 정도까지 봐오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용이 몇 페이지죠? 환지까지는 못할 것 같고 300페이지 정도, 301페이지, 뭐 302페이지, 301페이지 정도까지. 환지는 못할 것 같고 아마 수용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다음 주에는 그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